이분의 댓글에 대해서는 부정에 대해서 한편을 했는데요. 우리 무속인들이 신당이 막혔다, 신당이 막혔다라고 할 때 이분의 댓글처럼 뭐 고춧가루를 뭐 고추장, 된장을 비벼가지고 신당을 한번 둘러내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부정에 대한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시라고 강의를 했고요.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고민을 좀 한번 해보자고 고민을. 우리 무속인들이 바뀌어야 돼요. 이 신당이 막혔다고 할 때 이 도대체 막혔다. 그 막혔다 그러면은 이 막을 막힌 거를 뭐 뚫어주든지 열어주든지 하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뚫고 열고 할 수 있는 존재가 그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이 도대체 우리 무속인들이 정말 한심하기가 여러분들이 한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제가 보기엔 너무 한심해요. 너무 한심해. 이 선생님들이라는 존재가 신당이 막혔으면 도대체 왜 막혔느냐, 뭐 때문에 막혔느냐.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막혔다는 거를 부정이 들어서 막혔다 그래. 부정이. 그럼 도대체 이 부정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 부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똥을 묻혔어, 뭐 더러운 걸 했어, 뭐 나가서 뭐 도둑질했어, 살인을 했어, 강도를 했어, 세수를 안 했어, 화장실 갔다 와서 뒤처리를 안 했어. 뭐가 부정이라는 거야 도대체. 뭐가 도대체 여러분에게 부정이라는 거냐고. 뭐가. 나는 이 여러분들 주변에 선생님들이 신당이 막혔는데 부정 때문에 막혔다고 하는 선생님들을 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한다는 짓이 소금이나 뿌리고 고춧가루 피우고 쑥이나 태우고 이런 거 오곡이잖아요. 오곡 이거 많죠. 뭐 이 오곡 거묵히 볶은 것도 있고 안 볶은 것도 있고. 이 오곡이라는 의미는 쑥도 다양해요. 쑥도 뭐 다양해. 이렇게 뭐 이렇게 부정쑥이라고 나오는 이름도 이게 예? 쑥 부정풀이라고 나오는데 저도 이거 이거 잘 안 써요. 안 써서 보니까 이게 지금 먼지 같다고 막 이게 했는데 또 뭐 이렇게 뭐 박을 가지고 해서 뭐 살풀이 레군을 한다 살풀이를 한다 이런 거 만물상에들 많이들 팔잖아요. 근데 박도 오색산부 매 백살부정 뭐 이런 거 많은데 과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당에 누굴 모시고 있어요? 신을 모시고 있잖아. 신을. 여러분 신당에 신을 모셨어서 신당이잖아요. 이 신이 더군다나 어떤 연놈들은 천신이라고 하고 높은 신이라고 하고 어떤 놈은 돗줄이라고 하고 뭐 어떤 놈은 뭐 시주 할아버지라고 하고 별 개소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무당으로 딱 일주일만 해보고 여러분들 내리꾼만 받아보면 알잖아요. 신당에 계신 분은 내 할머니, 내 할머니, 내 주상이라는 거. 그럼 내 주상님이든지, 이 신이든지, 천신이든지, 높은 신이든지, 이 쑥이나 소금보다도 못한 존재냐고. 쑥이나 고춧가루, 소금으로 풀을 수 있는 부정인데, 이 쑥이나 소금, 고춧가루로 풀어낼 수 있는 부정인데, 여러분들이 신령님이, 여러분들 조상님이, 내 조상님이 이걸 못 풀어주냐 이거야. 내 조상님이. 아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쪽팔린 신을 모시고 있냐고요. 이렇게 특히 천신을 받으라, 높은 신을 받으라, 돗줄신을 받으라, 시주 할아버지 이런 개새끼들이 더 이 짓을 시킨단 말이야. 더 이 짓을.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있는 사람들 이런 짓 안 해.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정확하게 모시고 있는 분들 이런 짓 안 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어떻게 쑥이 소금이 고춧가루가 여러분의 신령님보다 더 위대하고 이 부정을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거기다가 허주가 있다, 잡귀가 있다, 구슬하고 기도를 끝나고 남의 주상이 묻어 왔다. 아니 남의 주상이 왜 와. 허주나 잡귀가 여러분한테 왜 오냐고. 왜 할 일 없어서. 아니 허주나 잡귀들 이것들은 그렇게 할 일 없어요. 여러분한테 왜 와. 여러분 신당에. 그러고 여러분 신당에 높은 신 전신을 모셔놨는데 왜 이것들이 출입을 하냐고. 이것들이 왜 출입을 하냐고. 여러분이 딱 구슬 끝나고 점을 보고 하면은
그 구실을 하면서 점을 보면서 그 귀신들이 남아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요? 그 남의 주상이 나한테 붙어있으면 어떻게 사냐고. 그것들이 내 문 앞을 막고 있으면은 무당으로 살 사람 하나도 없지. 그리고 그 남의 주상이나 어찌 잡기가 왜 거기 있냐고. 또 거기 있어도 내 신당의 신령님, 내 지신당의 조상님은 어깨비냐고, 이거 하나 못 풀어내냐고. 여러분들이 신당에 막혔다고 할 때, 처음에 내륙굿 받기 전을 생각해봐라. 내륙굿 받기 전. 내륙굿 받던 다음에, 내륙굿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만 짓을 다 해봤잖아. 병원에도 가보고, 눌룸굿도 해보고, 호주굿도 해보고, 시키는 거 다 해봤잖아. 그런데도 여덟 하나도 안 풀리고 몸 아프고 계속 되니까 결국에 뭐가 돼서 무당이 됐잖아. 무당이 되면서 뭐를 했어요? 신을 받아들이고 내 조상을 받아들였잖아.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내 신당이 막히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야. 내 조상님이 막든 신령님이 막든.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님이, 여러분 신령님이 그걸 못 풀어주는 거지. 거기다가 여러분 신령님이, 여러분 조상님이 맡고 있는데 거기다가 소금 던지고 고춧가루 던지고 쑥 피우고 이런다고 풀리냐고요. 여기에 맡고 있는 신당을 맡고 있는 이 양반이 누구냐를 알아요. 이 양반이 누구냐. 이 양반이 호주 잡기가 막지 않아요. 굳기도 그때 남의 조상이 막지 않아. 내 조상님이 나도 있다야. 내 조상님이 나도 있다야. 그분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받고, 그분을 여러분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분이 여러분 몸에 안정이 돼야지 신당에 자정이 되고 문이 열리죠. 제발 대한민국 무당의 선생님이라는 분들, 이런 소리로 무당들을 가지고 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무당이 되신 분들도 이 부정이 들었다 뭐 했다 이 개소리에 녹지 마시고, 또 고춧가루 소금을 돌려가지고 내 신당의 부정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자체부터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무당은 사기꾼 집단의 사기꾼 양성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이 고춧가루 소금만도 못한 존재냐고. 여러분 신령님이 어떻게 이 고춧가루 소금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냐고요. 정말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앞으로 무속인들이, 무당들이 정말 사기꾼 집단으로밖에 인정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신당이 막히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무당을 1년 하든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오늘 내륙굿 받고 어제 내륙굿 받고 새로 내륙굿 받은 신분들일수록, 특히 내륙굿 하는 날 신을 안 받아주고 개판으로 내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신당에 아무리 앉아있어봐야, 아무리 그림을 갖다 놓고 옥수꿀 떠놓고 인형을 갖다, 산신할아버지 인형, 불살문 인형, 장군님 인형을 갖다 놓고 저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아무리 위대한 명패를 받아서 명패를 주르륵 걸어놓고 저 남대문 시장에 가서 장군복 별 다섯 개 갑옷 투구를 사다가 여러분들이 신당에 아무리 첩첩겹겹이 쌓아놓고 칼을 사놓고 작두를 사놔도 여러분이 그 작두의 주인이 누구고 칼의 주인이고 그림의 주인이 누구고 산신할아버지 불사문의 장군님의 주인이 누군지 내 주상을 모르면은 영원히 여러분 막힌 상태에서, 답답한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예를 들어도 자동차가 굴러가려면은 엔진 있고 바퀴만 있고 자동차라는 외형 껍데기만 있어서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개업했다고 인테리어를 그럴듯하게 간판을 아무리 뚜렷하게 걸어놔도 거기서 식당에서 요리할 수 있는 요리사, 서빙할 수 있는 사람, 카운터 다 제각각 맡아서 움직이는 여러분의 조상님이 있어야지. 그 조상님을 알 수 없고 조상님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이 막힌 상태에서 계속되는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기다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리고 쑥을 피우는 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고춧가루 던지고 소금 던지고 쑥 피우는 거야.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뭔 죄가 있어서 그 고춧가루를 맞아야 되냐고. 설령 이 문 앞에 허주가 있고 잡기가 와 있다고 해도 그 허주나 잡기도 귀신이라면
죽은 사람도 신인데 그 고춧가루 소금 쑥을 태운다고 해서 그 귀신들이 물러갈 것 같으면 그건 귀신도 신도 잡귀도 어지도 아니죠. 허재도 잡귀도 잡신도 남의 주상 귀신도 그 쑥이나 고춧가루로 물러갈 것 같으면은 그건 귀신도 아니지.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이 부정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평생 이놈의 부정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고춧가루 소금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정이라면 이 세상에 무당 노릇 그렇게 쉽게 하겠죠.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